신봉사를 구하려는 구해주려는 화주승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모습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자세하고 어떻게 보면 대구 반복적인 표현, 문장 구조 반복고요. 그다음에 반복, 그다음에 대구법을 통해서 굉장히 해학적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우스꽝스럽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장면의 극대화라고 해요. 그래서 고전설에서 판소리의 영향을,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거야. 판소리 듣다 보면 어느 한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노래하는 것처럼 막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장면의 극대화가 사용된 부분이에요. 장면의 극대화라는 말이 우리가 고등국어에 가면 춘향전이 많이 실려 있어요. 거기 부분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제 장면의 극대화라는 것이 사용됐다라는 거. 근데 신봉사. 자, 근데 여기 볼게요. 전에 보던 신봉사다. 전에 보던. 그건 뭐야? 구면이야. 초면이 아니야. 알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1번에 3번이 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볼게요. 모은사 화주승이요. 그렇지. 사람 살리는 부처로군요. 자, 죽을 사람 살려주시니 은혜 백골남. 백골남망 뭐야? 잊지 않겠다. 은혜를 잊지 않는. 이런 뜻이죠. 근데 뼈에 새겨놓고 잊지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화주승이 신봉사를 어보다 방 안에 앉히고 빠진 까닭을 물었습니다. 신봉사는 신세를 한탄하다가 전우사정을 말하니 그 중에 봉사더러 하는 말이 딱하군요. 우리 절 부처님은 영험이 많으셔서 빌어서 아니 되는 일이 없고 구하면 응답을 주신답니다. 공양미 300석을 여기 나와 있네요. 부처님께 올리고 지성으로 불공을 드리면 반드시 눈을 떠서 성한 사람이 되어 천지 만물을 보게 되죠. 불공을 드리면 눈을 뜨게 된대. 그죠? 신봉사 집안 여편 생각하지 않고 눈 뜬다는 말에 혹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 그러면 300석 적어 가시오. 했어요. 아, 이보시오. 집안 형편을 살펴보니 무슨 소로 장만하겠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요. 집안 형편. 여기, 이게 화주승의 생각이죠. 그죠? 공양미 300석에 대한 화주승의 생각. 몇번 문제 푸는 단서예요? 4번 문제 푸는 단서예요. 홧김에, 아니 어느 새하늘놈이 부처님께 적어놓고 빈말, 거짓말 하겠소. 눈 뜨려도 앉은뱅이 되게요. 업신여기지 말고 적으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심학규살 300석이라고 적어가지고 인사를 하고 갔대요. 그런데 화주송 보내고 다시 생각하니까, 그쵸? 생각해보니까 이거 마련할 길이 없대요. 그지? 어? 오히려 죄롭게 됐으니 어이여리. 이게 지금 심학규의 생각이죠. 신봉사의 생각이죠. 자, 이 설음 저 설음 묵은 설음 햇설음 동무지요. 자, 설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설음이 쌓여서 울음 문다. 한창 일이 탄석할 때 심청이 바삐 와서 아버지 보고 깜짝 놀라며 아빠가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 이게 웬일이에요? 나를 찾아오시다가 이런 욕을 부셨나요? 자, 옷이 막 더러워져 있으니까. 춥긴들 오죽하며 분한들 오죽하리. 이렇게 있어요. 승상댁 노부인이 자꾸 만류하시어 하다 보니 늦어진 이유, 늦게 온 이유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그러니까 늦게 온 이유가 몇 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자, 1번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요. 승상댁 노부인이 자꾸 말려서. 심청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승상댁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해요. 잔심부름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거기 갔는데 그 사람, 그 부인이 이제 할 말이 있다고 얘를 붙잡은 거지. 자, 그러면서 진지 잡수셔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손을 끌어가니면 이것은 김치고 이것은 자반이에요. 자, 얼굴 가는 듯 근심 띤 빚으로 밥을 먹을 뜻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어디 아파 그러세요? 더디 왔다고 화가 나서 그러신가요? 아니다. 너와라 쓸데없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간 천륜이야. 뭐 허물 있겠어요? 아버지는 저만 믿고 저는 아버지만 믿고 크고 작은 일 은은해 왔는데 오늘 말씀이 너와라 쓸데없다 하시니 제가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일로 너를 속이려만 네가 알게 되어 저격한 너희 마음 걱정만 되게 되기로 말하지 못하였다.
너를 기다리다 저물도록 안 오기에 하도가 아깝해서 너를 나가다가 한 길이 넘는 개천에 빠져서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죽게 되는데 공양미 상백석을 시주하면 눈 뜬다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적었다. 그지? 근데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버지를 위로해요.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진지하게 잡수세요. 후회하면 진심 못 대옵니다. 진심 못 대요. 자, 아버지가 눈을 떠서 천지만물을 보신다면 공양미 상백석을 어떻게든 여기 나와 있네요. 시주하겠다. 자, 춘향이가, 아, 춘향이요, 미안해요. 헷갈렸어. 심청이가 시주하려는 이유가 나오네요.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어려운 형편에 어찌할 수 있겠느냐. 심청이 옆줄기를. 그다음, 불란을 나머지 뒤에는 그냥 물어보시면 되죠. 옆줄기를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를 좀 한번 읽어보겠네요. 왕상은 얼음께서. 자, 여기 부분부터 가로열어볼게요. 이렇게. 왕상. 얼음을 깨서 잉어를 얻었고. 자, 여기가 이제 왕상이라는 애가 누구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잉어를 어머니, 자, 겨울에 잉어를 잡아서 어머님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의 대명사냐면, 효자, 효녀 있죠? 그지? 대명사, 효자의 대명사. 그 다음에, 곽거라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얘도 효자죠. 부모, 반차, 부모가, 부모가 반찬을 놓으면, 자식이 상머리에 앉아 집어먹는다고 그 자식을 산채로 물들이려고 하다가, 금 항아리 얻어 부모를 봉양했단다. 자, 이게 뭐냐면 중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효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날 소설은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양미 얻을 길이 없겠어요. 근심 마셔. 내가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장면의 극대화라는 거. 그래서 어느 한 장면을 자세하게, 자세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대구나 반복법 등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기. 그 다음에 서술적이.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요런 것들 보시면서 빈칸 채우고 나머지 문제 금방 풀수 있거든요. 힌트를 다 줬어요. 그런 것들 문제 풀어봅시다.